자, 우리 기주님, 대주님 이렇게 바라보면 네. 언니, 자, 우리 대주한테 들어오는 엄마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이동 변화에 대한 것들이 벌써 이번 연도 들어서서 네. 있었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가. 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동 변화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벌써 이번 연도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너무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내가 집에만 너무 박혀 있다 보니까 무기력증, 맞아요. 무기력증도 너무 많이 왔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네. 이거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 용기가 또 많이 부족하다 그러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디에 나간다 하더라도 뭔가 자리를 잡고 나가기까지는 언니가 적응력이 조금 부족해요. 맞아요. 또 소심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내가 일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 네. 그리고 이번 연도 들어서서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못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네. 털어서 버리세요. 내가 왜 못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많이 하거든. 맞아요. 본인 지금 스스로.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자꾸 후회만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끔 흘려보내고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나의 기인줄이라든지 어떠한 도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문서를 어디에 던졌던 문서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해보는 거를 추천해요. 할머니가 해보고 얘기를 해라.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다 보면 내가 먹고 살기에는 안 돼. 사실 겁이 나기는 해요. 애들도 어리고 그래, 애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떼놓고 나가기에는 맞아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또 대주가 벌어오는 금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기는 또 그렇다 너무 싶어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어찌됐든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타임적으로 이렇게 애들 뭐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이라든지 요때라도 맞춰가지고 하세요. 문서 오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직업으로 내가 뭔가 들어가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조금 따라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처받을 일이 있다 그래. 제가 그 일을 갔을 때, 일을 들어갔을 때. 근데 그거에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니 성향 자체가,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하다. 멘탈 파사삭해요.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라 그러지. 그치? 그 멘탈을 자꾸 이겨내야 돼요. 이러면 내가 푹 꺼져가지고, 나는 어디 가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자책을 하거든. 그 자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그렇게 이번 연도 넘기고 나면, 여기에서 또 조금이나마 그나마 괜찮은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그렇게 본인의 조상이 돕는다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도, 내가 의지 박약도 있어. 맞지? 그러니까, 조금 그 용기를 가지고 안정성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언니가 가야 돼. 그리고 내 대주 지방 가중으로 보면, 불줄이 엄청 세요. 불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이 대대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윗대에서부터 엄마가 알고 있는 내 시어머니 짤만 봐도 불공을 많이 들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이 지방 가중에 시집을 왔으니까 엄마도 종교를 가지든 이렇게 무당집에 의뢰를 하든 해서 많이 빌어 가셔야 돼. 안 그러면은 내 아이들이 조금 아픈 수전이 자꾸 잔병치레를 많이 할 건데, 애들. 둘째가 잔병치레가 엄청 많고, 첫째가 아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0살 아래에 조금 이렇게 손 쳐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조금 그거는 방송 끄고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렇게 가시면서 이 집안 출력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비럽비럽 공덕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대주가 뭔가 펑 하고 터져야 되는데 자꾸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동 변화수가 많이 들어와요. 한 군데 딱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그렇게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도토리 그러니까
찬밥 신세 같은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져 가거든요. 한 군데 있어서 자꾸 승급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승급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자꾸 이동 변화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동 변화수가 내 회사 직장 내에서 자꾸 이동 변화수가 있어서 승급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하니까 그거를 조금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도 분명히 변화수가 들어왔고 내년이 또 변화수가 앞뒤로 들어와 있어요. 아, 남편이요? 응. 그래서 아빠가 하면서도 내 대주가 그 일을 하면서도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다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그러더라고요. 없고 그러더라고요. 동기가 그 전에 있던 센터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승진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괴감이 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네. 더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자꾸 발령을 보내니까 도토리 찬밥 신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옮겨 다니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야지 왜 자꾸 옆으로 빠져. 그죠? 그거는 뭔가 기인의 발목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할 역할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하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문서 잡을 일이 조금 있어요. 두 분 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내가 금전이 나가야 되는 거겠죠. 네. 대주가 어쨌든 지금 작년 수전, 요번 연주 수전까지는 조금 힘들었다 할지 몰라도 내년 수전으로 조금 그나마 괜찮게 운기가 차고 들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죠. 네. 더운 건 다 지나갔으니까 찬바람을 불기 시작하면서 내년 운기가 들어서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운이 돌듯이 돌 때 그 운을 잘 잡으셔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빠지지 말고 위로 네. 올라가자. 그게 엄마한테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럼 이동수가 있을 때 이 남편이 고민할 때 이동을 좀 안 하도록 제가 잡아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옆으로 빠지지 않고 위로 승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부분도 네. 엄마가 조금 아픈 아이들이잖아. 네. 그게 뭐 줄력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빌어줘야 되는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어려서 입을 대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저도 애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라서 너무 어린 애들은 제가 점을 안 봐요. 23살까지는 뭘 해도 맞잖아.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아프지 맞아요. 않게 조금 명 이어가고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괜찮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이 들어오는 그거는 없고 엄마가 내가 일자리 고민이고 또 내 아이들 아픈 거 좀 어떨까 해서 들어선 것 같아. 그치? 그러니 내 대주가 바로 서야 되겠죠. 네. 단단하게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방송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더 이상 궁금한 건 없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왔어요. 작년 이사로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오고 나서 계속 남편이랑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쟤도 막 산후우울증이 계속해 갔던 건지 올해 초까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또 아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얼마 터울도 안 되고 또 애기를 낳고 지쳐있어 사실은. 내 몸 회복도 다 안 됐는데 지금 뭔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 또한 없고 또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의 직장 생활에서 풀려나가는 게 없고 뭔가 자꾸 자리 잡는 것 같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부딪히는 거지 두 사람 간에 합이 안 들고 조금 뭐 헤어져야 되는 그런 거고 막 이런 건 없어. 일부 종사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힘이 들 때 막 악몽도 꾸고 막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계속 그 가위가 눌리고 제가 거기에 많이 좀 시달리거든요. 집을 이사를 잘못했는지. 네, 그런 그게 날짜 보고 들어갔어요. 날짜 뽑아서. 아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는 날 이제 저희가 맞죠. 그냥 맞춘 거예요. 일단 뭐 방향 자체도 뭐 안 보고 갔을 거고 날짜도 안 보고 갔을 거고 그렇죠 그냥 분양 받아서 들어간 거라 그러다 가지고요. 보니까 뭐 돌아 들어가고 뭐 이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잠자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 방향 자체는 이제 네가 자는 머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려져서 이제 이사 거기 뭐 토닥토닥 다 공사를 해놨고 들어갔잖아. 네. 그래서 동터나 동티가 났다 그러는 거거든. 그런 거를. 아. 근데 그렇게 크게 뭐막 그러지는 않고 잠자리가 이제 내가 이사를 했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터에 그죠? 근데 막 심하게 너네 집 동터가 나서 동티가 나서 네가 지금 꿈자리가 상그러울 텐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 언니의 마음이야. 언니 마음이야. 이렇게 전보로 다니는 것 또한 언니도 직성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잠자리가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꿈을 꾼다면 그냥 그 잠자리 방향만 바꾸면 돼요. 내가 안방에서 머리 방향을 어떻게 두고 자는지를 보고 그거를 또 다시 이제 나중에 전화해. 언니, 내가 안방 가운데서 뭐 머리 방향이 어느 쪽인지 그렇게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네.